죄송합니다. 3-4년 전에 보험 가입하셨던 분들 보험 새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어? 그 이유는요, 보험왕. 안녕하세요,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이고요. 지금 교회 끝나고 지금 바로 회사에 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연락 주셔가지고 저 보험왕 또 지금 일하러 네 회사에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회사 나갈 때 솔직히 저희 와이프랑 애들한테 좀 많이 미안해요. 또 이렇게 왜냐면 월화수목금금금 톨라이올라도 요즘에 계속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물론 돈은 조금 더 벌겠지만 근데 이제 가족들과 같이 함께 못한 점이 너무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1시인데 일단 가서 일단 저녁 때 좀 늦게 올 것 같아요. 일단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내일 또 다음 주 영상 업로드할 뭐 컨텐츠 또 제작하고 또 주말에 한 7명 정도 연락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설계하고 상담하고 또 가입 시켜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회사에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3-4년 전에 보험 가입하셨던 분들은 다시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무해지 보험으로 정말 알차게 암이나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 잘 가입하셨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그런데 3-4년 무해지 보험이 한 3년인가 4년 전에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일반 표준체로 가입하셨던 분들 아니면 보험료를 높게 가입하셨던 분들 또 아니면은 수술비나 뇌혈관이나 허혈성 가입이 안 되어 있고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가입하셨던 분들은 빨리 다시 무해지 보험으로 갈아타시고 저렴하게 가입하시면서 다시 보장 내용을 좋게 가입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보험이란 건 예전 보험이 좋고 요즘에 점점 가면 갈수록 보험이 안 좋아진다고요. 그런데요, 암 진단금은 그렇다 쳐도요, 암 보험은 그렇다 쳐도 일단은 뇌혈관이나 허혈성 수술비는요 점점 진화되고 또 희귀 질환도 그렇고 올해 코로나도 그렇고요. 그래서 많은 질병이 생기면서 수술비나 뇌혈관이나 허혈성 또 유사암 진단금 이런 부분들은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3년, 4년 전에 보다 해지하시고 다시 갈아타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 일단 일반 표준체인데요. 표준체 보험은 말 그대로 건강하신 분, 병력이 없으신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3-4년 전에는 보험료가 지금보다 보험료가 살짝 비쌌어요. 왜냐? 그때는 무해지 보험이 없었으니까. 물론 무해지 보험을 있으신 분들은 유지하셔야 되겠지만 무해지 보험이 아니고 환급금이 점점점 올라가는 좀 비싼 보험료로 납입하신 표준체로 가입하신 분들은 기존 보험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뭐 유튜브 시작한 지 2년 남짓하게 되는데 그 전에는 솔직히 거의 뭐 영업을 했긴 했지만 지인분들한테 영업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지인분들한테 다시 연락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유튜브에서 시작하신 분들은 다행히도 3-4년 전에 저한테 가입을 안 했겠지만 다른 분이나 뭐 인터넷이나 온라인이나 가입을 하셨을 것 같아요. 3-4년 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다시 저한테 연락을 주셔야 돼요. 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3-4년 보험료가 지금보다 3살, 4살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더 비싸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뇌혈관이나 허혈성 진단비가 고작 해야 500, 1000만 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2000, 3000 가입이 되시고 어린이 보험이죠. 30세 전에 가입하실 분들은 2000, 3000, 뭐 MG 같은 경우는 5000만 원까지 가입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뇌혈관이나 허혈성 진단비가 높게 구성이 되고 그때보다 무해지 보험이 있음으로 해서 보험료도 더 저렴하다는 거예요. 또한 그때 당시에는 유사암 진단금이 일반암에서 10% 20%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유사암 진단비가 최대 2000만 원, 생명 손해보험 누적해서 3000만 원까지 되고 신한생명 내가품은 뭐 암보험 같은 경우는 5000만 원까지 가입이 되시잖아요. 한해생명 스페셜 암보험은 누적을 안 보고 도양생명 뭐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도 2000만 원까지 각각 갑기경제 대장전망량까지 2000만 원까지 통 크게 보장이 되시니까 기존 보험보다 지금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아쉽게도 12월 말일자로 지금 이제 11월 말이잖아요. 그 12월 초부터 이제 한 달간밖에 기회가 없어요. 12월 말부터 무해지 보험이 없어질 거예요. 이건 100%예요. 12월 말에 무해지 보험이 안 없어지면 제 진짜 이름 석자, 보호망, 아니 안태수 석자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렴한 무해지 보험이 그 없어지기 전에 미리 가입하신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유병자 보험인데요. 예전에는 유병자 계신 분들이
보험사가 엄청 보수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2, 3년, 3, 4년 전에도 유병자보험 있었지만 그때는 뇌혈관이나 혈성 진단비가 없었고요. 고작 해봤자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 경색이에요. 수술비도 거의 안 들어갔어요. 지금처럼요. 그리고 암진단금도 달랑 해봤자 2천만 원, 3천만 원, 유사암도 거의 없었을걸요. 있어봤자 달랑 1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유병자 보험이요, 암진단금은 5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그리고 유사암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는 2천만 원, 수술비 같은 경우는 표준체 건강하신 분과 동일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들이 똑같이 가입이 돼요. 묻고 더블로 가. 물론 DB나 몇 군데 회사들은 뭐 표준체 보험보다는 반구자로 절반밖에 가입이 안 되지만 웬만한 회사들은 일반 표준체 건강하신 분들이 가입하는 보험과 동일하게 수술비 플랜, 수술비 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험료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부담도 없이 할증만 돼서 나온 상품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3년, 4년 전에 가입했던 보험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험료나 보장 면에서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기존의 보험을 웬만하면 살리고 추가적으로 보완해드리는데요. 3, 4년 전에 가입하셨던 분들 지금 보험료랑 보장 내용 비교하면요, 훨씬 더 지금 현재 보험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7년, 18년 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보험료 납입한 지 꽤 됐고 보장 내용도 나름대로 좋기 때문에 그분들은 부분적으로 정리하시고 좋은 상품들만 추가적으로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 3년, 3, 4년 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보험료나 보장 내용 비교해서 이제 지금 현재 있는 보험과 비교하시면 지금 현재 거를 갈아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팩트예요. 그러니까 저 보험한테 연락 주시면 왜 지금 걸로 갈아타야 되는지 보장이나 보험료 면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뭐 3, 4년 납입한 거 아까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년, 30년 납입하고 또 납입 면제, 그때 당시에는 납입 면제도 없었지만 지금 암, 뇌졸중, 급성, 후유장애 50% 합산 시에는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매우 좋다는 거예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납입 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현재 상품이 좋다, 3, 4년 납입한 거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보장을 잘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현재 무해지 유병자보험 아니면 무해지 표준체 건강보험으로 갈아타신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수술비 보험도 2, 3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물론 유사암 진단은 뇌혈관 활성도 더 좋기 때문에 지금 보험과 비교해서 가입하신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저도 회사에 지금 가고 있고 오늘 저녁 때 또 수술비 보험이랑 여러 가지 회사 상품에 대해서 이제 업로드 할 거고 내일 또 11월 말이잖아요. 그래서 12월 이슈 상품에 대해서 1시간 반 정도 각각 회사마다 11개 회사 선보 회사들 비교해 드릴 거니까 많은 시청 바라겠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